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점포 800여 곳이 불타 천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남 소방당국이 전통시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일부분에서는 예방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골목으로 소방차가 들어오자 좌판에 늘어놓은 물건들을 상인들이 황급히 치웁니다. 소방로 확보를 위한 기준선이 바닥에 선명하지만 지키는 경우가 드뭅니다. 곳곳에 놓인 소화기, 손잡이 부분이 부식된 데다 정확한 사용법을 아는 상인이 드뭅니다. 차곡차곡 정리돼 있어야 할 소화전 호스는 수도와 연결하는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잡아당겨가지고 하면은 물을 틀었을 때 꼬여가지고 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전기 설비도 위험에 노출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탭에 또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고 전선은 먼지가 덕지덕지 낀 채로 뒤엉켜 있습니다. 모두 발열로 화재 위험이 우려됩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장소에도 먼지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선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불꽃이 튀어서 이제 이 전선을 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실시된 전통시장 소방 안전점검. 소방 설비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허술한 부분이 지적된 만큼 개선 노력과 함께 상인들의 예방 의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검찰이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 진주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무원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경전선 폐선용지에 조성된 레일바이크 시설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3년 이곳에 주차장을 짓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A씨로부터 사유지 1,1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A씨가 땅 매매가로 진주시로부터 받은 돈은 5억 800만 원, 3.3제곱미터당 약 150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 A씨가 원주인 B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가격은 3억 3천만 원, 3.3제곱미터당 약 90여만 원 선입니다. A씨가 땅을 사들인 시점도 레일바이크 주차장으로 수용되기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단기간에 땅 거래를 통해 일부 시세 차익을 거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주차장 터로 계획된 임야를 수용 직전에 매입한 사실을 토대로 진주시의 도시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담당 부서인 진주시 도시계획과와 건설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김해시 어방동 15층 복합상가 건물 13층에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혐의로 14살 A군 등 중학교 2학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장난을 치던 중 소파에 붙은 불이 천장으로 갑자기 번지자 건물 아래로 대피한 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합상가 건물 13층에서 난 불은 14층과 15층으로도 번져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아내와 17개월 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초등학교 교사 37살 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힘든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어제 의령중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53살 A모 씨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령군이 발주한 중동재해지구 정비사업에서 설계 내용과 달리 축소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대금을 과다 청구해 3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남 창녕 우포읍 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는 물론 영남권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철새 때의 군무를 보기 위해 관람객으로 북적였을 낙동강 하구 을숙도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국내에 AI가 첫 발생한 지난달 중순부터 철새 관련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 이곳과 불과 70km 떨어진 경남 창녕 우포읍에서 지난 6일 AI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여기가 철새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와 고니 등 철새가 상황에 따라 을숙도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산란계 농가는 인기척마저 뚝 끊겨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유일하게 사료 차량만 농가를 오갑니다. 이 때문에 소독은 필수. 농가는 물론 언제 어디서 발병할지 알 수 없어 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농가하고 우리하고 또 사료 공장하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철저히 지키고. 농가에서는 별도로 추가 방역소를 설치해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데 뭐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대한 차단 방역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독을 좀 많이 늘린 거예요. 지금. 양산과 부산에는 380여 농가, 닭과 오리 등 모두 130만 수에 이릅니다. 부산시와 양산시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AI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1,800억 원을 들여 지은 국내 최대 도심 광장인 송상현 광장에 대규모 집회는 물론 문화공연도 제대로 못 여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장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송상현 광장 잔디밭에서 열린 공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는 기회를 주고자 부산시설공단에서 마련했는데 이때 이후 잔디밭 음악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소음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어요. 약간 일상생활이 하기 힘든 정도인가요?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많이 시끄러워요. 궁여지책으로 시설공단 측은 광장 끝에 푹 파인 문화행사 전용 광장으로 모든 공연을 옮겼는데 이것도 울림이 매우 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소리가 저 양전까지 바로 치고 나가거든요. 위에서는 못하고 아래에서 볼륨을 아주 낮춰가지고 간략한 버스킹 정도로 이렇게 하지요. 1,850억 원을 들여 3만 4천여 제곱미터 광장과 공연장 등을 번듯이 지어놓고도 제대로 된 공연은 꿈도 못 꾸던 게 송성현 광장의 현실. 이렇다 보니 광장은 관청이나 기업, 관변단체 주도 행사에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장을 찾은 시민 80만 명 중 53만여 명이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부전역 지하철 상가와 송성현 광장을 연결하는 지하로 건설 사업은 최근 논의에서조차 사라지면서 접근성 개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국 최대의 도심 속 광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갈수록 오히려 도심 속에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어제는 올겨울 첫 서리가 관측될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지만 오늘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이 9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안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비타민을 챙겨 먹는 등 꾸준한 건강관리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시각 위성상 보시면 현재 하늘빛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먼지는 낮부터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이번 주 들어 가장 포근하게 시작을 합니다. 거제 10도, 김해는 8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 12도, 창원 11도, 창녕과 밀양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공기는 크게 쌀쌀하진 않겠지만 낮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진주가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남해 12도, 진주와 합천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내년 초 최대 9천억 원 상당의 선박 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노르웨이 LNG 운송업체 호그 LNG와 17만 세제곱미터급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 FSRU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FSRU의 시가는 한 척당 약 2억 달러로 알려져 옵션 3척까지 총 4척을 발주할 경우 계약 금액이 총 8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경남 여성 절반가량은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육아 부담을 취업의 큰 장애 요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 삶에 따르면 경남 여성 48.4%가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는 육아 부담이 4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지난 10월 수출이 1억 6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0%, 9월 25.3%에 이어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9억 8,741만 달러, 수입은 2억 2,5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비해 각각 12.9%, 9.2% 증가했습니다. 관리원은 전자전기업종과 정밀기계업종의 성장이 수출 증가세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내년 예산안이 55억 원이 깎인 6조 9,619억 원으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위는 애초 세입 예산으로 잡힌 금고협력사업비 4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비 10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결위를 통과한 도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김해시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관에서 보관 중이던 김해 지역 출토 유물 4,800여 점을 인수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유물은 가야 대표 유적인 대성동 고분궁과 고려시대 고읍성, 조선시대 감로리 절토 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굴 유물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김해시 인수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버지니아, 뉴욕에서 수산물 홍보 판촉점과 수출 상담회를 열어 화로 등 모두 2,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로의 경우 2011년 넙치 8톤, 14만 1천 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83톤, 191만 3천 달러를 기록하는 등 5년 동안 10배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에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까지 화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